어제 사실 장중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장중에는 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실까요? 인천공항의 일일 여객 수가 하루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14일 기준으로 했을 때요, 일일 여객 수는 20만 2,554명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루 동안 인천공항에 20만 명 이상이 방문을 한 것은요, 2020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년 만인데요. 20만 명 돌파 시점을 실질적으로 인천공항 측에서는 설 연휴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겁니다. 수요가 올해 1월을 기점으로 팬데믹 이전을 상회했다라고 인천공항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함께 계속해서 리오프닝주들의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LNF가 코스피 이전 상장의 예비 심사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거래소 측에서는요, LNF의 주권 신규 상장의 예비 심사를 진행을 했고요. 상종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서 상장에 대해서 적격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스피 이전 상장은 속도가 날 전망인데요. 특히나 LNF 어제 시장에서 어닝 쇼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긍정적인 뉴스 계속해서 LNF 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MSCI 한국지수에 한진칼이 편입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MSCI 한국지수에는 에코프로 머티 혹은 한진칼이 편입될 것이다 라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달 13일에 MSCI 한국지수 종목 변경이 발표가 됩니다. MSCI 지수에는요, 시가총액과 유동 시가총액을 고려해서 종목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한진칼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합병 승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주가라든지 사업 규모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아미코젠이 최근에 그룹 주요 8개사가 모여서 관련된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기업의 도약 목표를 공개를 했는데요. 2030년까지 매출 1조 2천억 원대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400억 원대가 목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리간드 개발 그리고 비피도 사업화 전략 등을 토론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아미코젠 측에서는 그룹 계열사 간의 시너지에 대해서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흐름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